안녕하십니까. 미션 129 비밀기지에 초대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국민들이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해내고 싶은 모든 복지 정책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보건복지부 내부 그 어딘가에 위치한 은밀한 작전본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지 정책을 파헤치는 미션 129의 1급 비밀요원 서유리 요원입니다. 방금 저희의 첫 번째 미션이 도착한 것 같군요. 생후 2주 된 아기도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준다? 바로 알아보죠. 미션 129의 현장 요원, B 요원을 호출해야겠어요. B 요원, 내 말 들리나요? 오늘의 미션,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아예 말씀하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14년도에 태어나서 8살이요. 건강검진 있죠? 태어나서 생후 4개월쯤 지나간가? 아, 2주요? 2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적어도 몇 년 전부터는 생후 4개월부터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건 최근에 생긴 정책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B 요원, 내 말 들리나요? 그곳에 가면 올해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6월 23일이야. 아, 네, 큰애 때는 해봐서 좀 그건 알고 있어요. 6개월? 그때쯤에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2주요? 아니요. 아, 정말, 그럼 2주 때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올해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모른다면, 혹시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인가? 그럼 이번엔 아기들을 많이 보는 이분들을 만나볼까요? B 요원, 이번엔 산후조리원으로 출동해주세요. 보통은 2주를 가장 많이 머무시고요. 1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고 계세요. 네, 그럼요. 대부분의 그 아가들은 생후 2주 기간을 조리원에서 머물다가 가게 됩니다. 아니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소아과나 내과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후 2주가 된 아기는 소아과, 내과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소아과, 내과에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검진기관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 요원, 당신의 서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2. 중앙의 흰색 박스에 건강정보란을 찾아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한다. 3. 찾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한다. 검진기관 찾는 방법 참 쉽죠? 오늘의 미션 성공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조사를 멈출 제가 아니죠. 대체 왜 건강검진이 추가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B 요원, 오늘의 미션을 완전히 해결해 줄 이분을 만나보세요.
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초기 검진을 통해서 생후 14일부터 35일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건강 문제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모유수유나 안전한 카시트 사용법 등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만 20세, 30세, 40세와 같이 특정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정신건강 검사를 다음 수검 연령대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강검진을 미루시거나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해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요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실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녀 출산이 예정이신 예비 부모님들은 이 사실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꼭 놓치지 마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정보 홈페이지 혹은 1577-10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부터 생후 14일 된 아기도 국가에서 건강검진 해준다. 미션 성공!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요, 저희 요원들이 발로 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